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가 또 어디를 왔을까요? 다육이만 보면 목소리가 씩씩해지는 놀이터입니다. 몸이 안 좋다가도 요 다육이들만 보면 씩씩씩씩해지는 놀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금 월요일이고요. 또 친구네 농장으로 또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게 아니라 친구가 모셔왔습니다. 저를. 자, 요거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바깥에다 놔두셨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퍼질 대로 퍼졌다고 하시네요. 이제 지금 날씨만큼 장마라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쌉니다. 가격이 둥근 비치우리대 5,000원입니다. 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오, 요거 몇 둘까요? 둘렛, 4두입니다. 4두, 3두, 5두.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비가, 잠깐 소강 상태이더니,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선풍기 소리인지, 선풍기 껐거든요? 근데 또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육사랑 천사농원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 펜댄스, 6,000원 하다가 5,000원. 펜댄스, 이렇게 꽃도 피면 참 예쁜 아이. 저희 집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꽃이 피려고 꽃몽어리가 다 졌습니다. 너무 예뻐요. 요거 할로윈. 어우, 할로윈 요거 5,000원인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10도가 넘습니다. 10도가 5,000원밖에 안 해요, 할로윈. 와, 진짜 예쁜 아이인데 동글동글 너무 예뻐요. 저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이 참 예쁘더라고요. 동글동글한 입장들이 참 예뻐요. 할로윈 5,000원입니다. 그리고 헤븐스 게이트금 10,000원인데요. 요거 군생이거든요. 그런데 8,000원으로 가격을 다운을 시켜주신다고 하십니다. 헤븐스 게이트금 오늘만 특가 판매 8,000원. 근데 이두군생이에요. 이두군생도 있고 빨리 찜하시면 이두군생이 먼저 나가십니다. 빨리 찜하시는 분 먼저 이두군생이 먼저 갑니다. 요거 하나짜리도 8,000원에 하셨는데 오늘만 깜짝 세일 8,000원. 아유,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 색깔이 참 영상을 담는데 참 예쁘게 나옵니다. 요게 너무 예뻐요. 헤븐스 게이트금 10,000원. 8,000원. 아, 이따 놀이터가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우, 길가라 조금 시끄럽죠? 제가 목소리가 자꾸 톤이 높아집니다. 헤븐스 게이트금 8,000원에 오늘 특가입니다. 특가. 자, 요거. 아이고, 앵앵거려서 제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10,000원. 멋지지 않나요? 요거 색깔이 여름인데도 이렇게 살짝 성장점에 살짝 이렇게 파랗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프릴이 졌어요. 참 웃기죠. 너무 웃겨요. 제가 요거 군생이 없다고 제가 요거 하나를 들여다가 제가 적심을 한번 해서 적심 군생을 만들어 볼까 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온나이트. 요거 여름에도 요 색깔이에요. 계속 저희 집에도 달랑 하나 있는데 여름에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를 않아요. 여기보다 햇볕을 보면 더 예뻐지죠. 요 색깔보다. 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빗소리입니다. 요건 집시. 아우, 집시가 장난 아니에요. 몇 도 군생인지 모르겠어요. 한 5도, 6도? 전부 5,6도는 넘는 것 같아요. 5,6도 넘는데 10,000원. 집시 10,000원. 여기서 농장에서 다져진 아이라 쉽게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데 통풍 잘 되고 조금 햇볕이 살짝 드는 곳에다가 모셨습니다. 그러면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네티지아. 네티지아 예쁘죠, 색깔.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변하는 요거는 한몸 군생입니다. 한몸 군생 7,000원. 한몸 군생이라 살짝 가격이 있죠. 한몸 군생 네티지아. 저는 봄에 한몸 군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 아이 합식해 놨는데 와, 너무 멋집니다. 요 개미들이 이렇게 다니네요. 제가 지금 영상을 담다가 개미가 다녀서 거미가 다녀서
요 제클린, 너무 멋진 아이. 저도 제클린 하나 여기 친구한테서 들여다가 지금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너무 잘 커요. 너무 잘 커요. 무름도 없이 벌써 자리를 잡았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클린. 제클린 4만원인데, 4만원에 나갔는데 3만원. 어우, 특가 세일. 제클린 특가 세일, 헤븐스 게이트금 특가 세일. 오늘, 꽤 특가 세일을 해주시는 게 많네요. 그리고 제이드 스타, 얼크니. 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가격에는 만져보지도 못했죠. 만원. 제이드 스타 만원입니다. 요거 큰 분에다 심어서 입장이 딱 펴지면 완전 대품. 요 아이도 대품입니다. 그리고 요거 뭘까요? 1세대 슈퍼클론. 1세대 슈퍼클론인데요. 손톱 좀 보세요, 손톱. 요거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 5천원 하다가 이제 2만원으로 또 특가 세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세일을 더 많이 자꾸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 색깔 좀 보세요. 요거 색깔. 제클린 요거 심어놓은 거 이렇게 하고 보여드려요. 아우, 제클린 요거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오, 너무 예뻐요. 저는 풀분에 심어놨는데도 멋지더라고요. 아이가 멋지니까 그냥 요런 분에 심어놔도 멋지지만 풀분에 심어놔도 멋있던데요. 저는 풀분에, 검정 풀분에 심어놨는데도 멋지더라고요. 또 여기 심어놓은 거 한번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요거는 몰개인금. 아이고, 또 놀이터가 버벅버벅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버벅되는 시간일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몰개인금 무지 1만원. 몰개인 금무지 만원입니다. 만원. 아우, 예쁘죠?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여기는 농장이라서 그런지 제 아이들은 다 푸릇푸릇하고 물이 빠졌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네요. 요것도 자구를 키운 거고요. 사장님이 오래전부터 자구로 이렇게 키우신 거고요. 이 아이도 금무지 SP인데요. 자구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장님이 뚝뚝 잘라서 저도 주시고요. 뚝뚝 잘라서 그냥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자구 키웠기 때문에 금무지고요. 15,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만원. 와,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더 예쁜 듯 합니다. 놀이터 생각이죠. 그리고 추비스. 항상 놀이터가 품고 싶어 하는 아이. 오기만 하면 요 아이를 하나 품어 가야 돼 하고 벼르고 있는 아이가 요 추비스 금입니다. 요 아이도 안 변해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거 가장자리가 이렇게 티끼를 둘러서 너무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입장 동글납작. 이 아이가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잘 키우는 긴잎적성. 이렇게 군생이 잘 되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적심을 해가지고 지금 적심 군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그런데 나중에 한 2년을 키우고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군생으로 잘 크는 아이였더라고요. 그런데 놀이터는 그거를 못 참아서 호기심이 많아서 적심 군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15,000원.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이렇게. 요거는 더 다져진 것 같아요, 더. 7렐레, 8렐레 조금 하기는 하지만. 요거는 아모르랍니다, 아모르. 아모르. 아모르 파티는 저는 있어도 아모르는 저는 처음 봅니다. 아모르. 아우, 예쁘죠? 손끝에 이렇게 콕콕 손끝에 라인을 찍고. 예쁩니다. 예뻐. 요 아이가 더 예쁘네요. 제 눈에는. 너무 예쁘죠? 예뻐요. 그리고 요거 핑클루비.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맨날 얘기하시던 알라리 딸기처럼 빨갛게 된다는 요 아이. 제가 사장님 흉내를 좀 냈습니다. 요 아이가 다져지면 빨갛게 다져져 갖고 올망졸망 아주 오동통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핑클럽이 제가 키워봐서 알아요. 키워봐서 아는데요. 이 아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자구를 진짜 많이 품어요, 이 핑클럽이도. 그리고 놀이터가 이꼬지를 했더니 철화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꼬지를 하니까 철화로 바뀌더라고요. 와, 그래서 지금 이꼬지도 몇 개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블금. 놀이터가 좋아하는 마블금. 저는 그때는 군생이 없어가지고 한두 짜리 지금 잘 크고 있는데요. 여름에도 변함없이 뭐 칩시나 그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지도 않고 이렇게 따글따글 잘 커요. 진짜 이 아이는 큰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요. 지금 이렇게 이분이 한 10cm? 12?
그 정도 돼 보이는데도 지금 얼망절망 하잖아요. 근데 큰 화분에 둥글 넓적한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아이. 마블금 15,000원. 마블금입니다. 그리고 키싱. 어이, 요거는 제가 한번 키워봤는데요. 저는 지금 작아졌어요. 엄청 작아졌는데 요 아이는 또 종자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키운 키싱하고는 종자가 틀린 것 같아요. 그 아이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 아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요즘 나온 키싱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키싱 8,000원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제가 요 아이가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에스메랄다랍니다. 에스메랄다. 저는 이렇게 다져진 에스메랄다를 잘 못 봤어요. 저희 집에 있는 에스메랄다는 다져지지를 않아가지고, 아이고, 7렐레, 8렐레 하고 있거든요. 3두인가요? 4두 군생이 있는데, 아직 아가라서 7렐레, 8렐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져지니까 이 아이가 에스메랄다, 철화라는 걸 몰랐어요. 철화고, 이 아이는 철화였는데, 이렇게 철화에서 얼굴이 이렇게 풀리고 있어요. 풀리고 있으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 저는 철화에서 풀리고 있는 아이들이 더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도. 오, 이렇게 너무 예뻐요. 얼망졸망. 오, 진짜 예뻐요. 에스메랄다 3만원입니다. 이 아이가 가격이 조금 하더라고요. 저도 에스메랄다 하나 품었는데 가격을 꽤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더욱더 이렇게 줄기 좀 보세요. 목대. 목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문둥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예쁩니다. 요거 마디바 재입고 하셔서 또 다 보내시고 또 재입고를 하셨다네요. 오, 저도 갖다가 심어놨지만 진짜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요 여름에도 이렇게 분홍빛으로 물드는 아이는 요 마디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디바 가격 착합니다. 15,000원입니다. 품어가세요. 재입고 됐습니다. 요 아이는 또 품어가시면 또 재입고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시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거 춘맹. 어머, 어쩌면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요거 특가인 것 같아요. 맞나요, 사장님? 네. 요거,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기억력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언니들 앞에서 최하 가격으로 이제. 최하 가격으로 이제 주신답니다. 왜냐면 지금 장마 때죠. 그렇기 때문에 최하 가격 10,000원. 춘맹. 우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없다면은 또 하나 품고 싶은 아이가 춘맹입니다. 있어도 또 품고 싶은 아이. 아유, 너무 예뻐요. 춘맹. 색깔도 너무 예쁘죠? 여름인데도 이렇게 예쁘니까. 그리고 더스티 로즈. 사도군생 더스티 로즈가 제가 키워보니 다져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요 보랏빛이 더 나면서 햇볕에서 크니까 더 예뻐져요. 더 이렇게 자줏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줏빛. 보랏빛이 아니고 자줏빛. 맞나요? 아유, 헷갈립니다. 놀이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요거 엘샤. 요거 하나 품어다가 제가 심어놨어요, 지금.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잘 다져지고 있어요. 금방 뿌리를 내리고 다져지고 있네요. 지금 여기서 또 제가 가져갈 때보다 지금 제가 가져간 지가 한 3주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농장에 있다 보니까 다져져 갖고 아주 따글따글 합니다. 따글따글. 어우, 예뻐요. 요 아이 품어다가 동그란 분에다 저도 한번 심어 봤어요. 놀이터가 작은 분에 가분수로 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동그란 큰 분에다가 한번 심어 봤더니 그 아이 그렇게도 심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엘샤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까라솔. 와, 대품 까라솔. 요 줄기 좀 보실래요? 요런 아이들은 진짜 물만 예쁘게 들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 여름이라 그렇지 요거 이제 금방 이제 한 두 달만 딱 8월 말쯤만 되면 두 달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8월 말쯤만 되면 빨갛게 노랗게 막 여러 가지 오색으로 물드는 아이가 요거 까라솔이죠.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수영도 너무 예쁘네요. 오, 요 아이 들여다가 외목대를 키워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병원을 갔다 오다 보니까 요 까라솔을 어느 미장원에서 외목대로 여기 다 잘라내고 요만큼 정도만 외목대로 키우고 계신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 예쁜 아이입니다. 놀이터가 좋아하는 아이. 놀이터가 지금 4개인가 있는데도 또 품고 싶은 아이입니다. 지금 웃고들 계시죠? 9,000원이고요. 요거 휴비스금 8,000원. 요거는 후레뉴 같이 이렇게 얼망절망. 아가 손가락 같이 오동통 예쁜 아이. 먼저는 노란빛
주황빛으로 물이 들었는데 진짜 예뻤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물이 여름이라 빠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히비스금 8,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질라타 저도 요 아이도 품어서 키우고 있는데 요새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여름인데도 하엽도 잘 안 생기고 참 잘 크네요. 처음에는 하엽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하엽도 안 생기고 너무 잘 크는 아이예요. 그리고 할로윈 철아 요거 품어서 예쁜 화분에 14,000원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10,000원에 주신답니다. 오늘 특가 세일을 많이 하십니다. 할로윈 철아 10,000원. 요거 농분에다 탁 심어놓으시면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통 철아도 통 뭐라고 해야 되나 통줄기? 통목대? 통목대라고 해야 돼요. 통목대 통줄기 저는 줄기라고 잘하죠. 놀이터는 이렇게 와 진짜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캐시미어 철아 예쁜 아이 와 너무 예쁩니다. 캐시미어 철아 이것도 통목대입니다. 10,000원 10,000원입니다 너무 멋지죠? 와 멋있습니다. 그리고 수인대금 8,000원 또 요거는 또 여기서 분갈이를 또 해놓으셨네요. 사장님이 분갈을 해서 이제 다져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이는 수인대금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방울복랑금이 10,000원인데 색깔이 며칠 전보다 더 예뻐졌네요. 일주일 전보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영상을 담는데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더 뻘긋뻘긋 수박처럼 더 뻘긋뻘긋해졌습니다. 이거는 10,000원입니다. 방울복랑금 10,000원. 어유 너무 착합니다. 더 가져왔어요. 요거는 제이꼬. 먼저는 요런 화분이 아니었죠. 빨간 화분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20개를 또 갖고 오셨대요. 왜냐면 잘 나가니까. 요거 제가 봐도 잘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왜냐면 놀이터가 잔뜩 있는데도 또 품고 싶은 아이니까요. 요 블루초도 심어 놓으면 진짜 내년 봄 되면 장미꽃 같이 보입니다. 요게 다져지면 꼭 입장이 장미꽃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추운 데다 놔둬도 그 이듬해 또 나옵니다. 노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요 블루초더라고요. 그리고 2,000원 행복에 요거 블루초가 여기서부터 2,000원 행복입니다. 요거 깔아서 2,000원 포토. 2,000원짜리가 제가 하나 뺄라니까 안 빠져요. 우와 빠졌습니다. 드디어 2,000원짜리가 이렇게 큰 아이가 2,000원입니다 몇 도근생입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우와 예쁘죠. 2,000원짜리 요거 한 두 개만 심어서 큰 분에다 심어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2,000원 여기서부터 2,000원 행복입니다. 이 아이는 원래 3,000원이었는데 맞죠? 네. 3,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으로 가격을 다운 시키셨습니다. 2,000원으로 오 네드베리 요 아이 따글따글해지면 빨긋빨긋빨긋 해갖고 너무 예쁩니다. 아우 예뻐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가 또 다육천사 다육사랑 다육천사 오 비가 와서요 엄청 시끄럽죠. 비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놀러 오시고 커피도 드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택배로 찜을 해주시면 예쁜 아이로 골라서 좋은 선물까지 갑니다. 저 비 오는 거 보실래요? 비가 엄청 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해요.